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투더 1994 가요 톱텐 차트 유닛 송 5위. 그래, 박형준도 노래했었어. 오! 그래, 이분도 잘생기면 여기 꼬랑지 머리, 이렇게 맥가이버 머리. 이 노래는 배우지만 노래의 실력 또한 출중한 박형준 씨가 가수로 데뷔해낸 1집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여름에 어울리는 경쾌한 분위기의 8비트 록입니다. 박형준 씨 하면 장동건 씨라든가 손지창 씨, 이종원 씨, 김찬우 씨 이런 분들이랑 더불어 90년대를 대표하는 청춘 스타였죠. 아니 94년 우리 마지막 승부에서도 우리 박형준 형님이 또 나왔었죠. 그리고 그 해에 종합병원이라는 진짜 어찌 보면은 거의 의사 드라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메디컬 드라마라는 표현이 있었네요. 네, 민망합니다. 자, 네. 아무튼 이 노래가 6월에 앨범을 냈었고요. 네, 발매하고 8월부터는 네. 20위권 내에서 안착을 해서 인기를 누리다가 10월에는 가요톱10에서 최고 순위 6위까지 기록을 했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박형준 씨는 마지막 승부와 종합병원이 대박나고 가수 활동까지 한 이후에 1994년 12월 20일 연말에는 입대까지 했습니다. 당시 드라마 종합병원 촬영 중이었는데 입영 통지서가 예상보다 빨리 나와서 갑자기 입대를 하게 되면서 드라마 제작팀은 해당 역할에 지방 파견 근무를 이유로 중도 하차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 때는 미루고 이런 거 없나 보다. 영장 나오면 바로 갔네. 네, 바로 울었어요. 여자친구도 막 엉엉 울고 막. 그때는 이제 영장이 나오면 나 이제 끌려가는 날이야 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갔는데 3일 만에 기가 조치가 된 게 현역으로 이제 입대를 박형준 형이 했는데 입대 후 실시한 신체 검사에서 허리 디스크가 문제가 됐대요. 그럼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다시 출장 갔다 왔겠지. 지방 파견 근무에서 다시 복귀를 시켰대. 그지? 야, 근데 이게 지방 출장이라 다행이지. 갑자기 보통 죽이잖아요. 박형준 형 갑자기 군대 때문에 죽였어 드라마에서. 근데 갑자기 부활. 오진이었다고 이제 뭐 요즘 많이 바꾸니까. 관해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백투더 1994 가요 톱텐 차트 유닛 송 4위. 정규 2집 앨범 타이틀곡인 이 노래는 가벼우면서도 달콤한 멜로디를 가진 유로댄스풍 노래로 노이즈 특유의 부드러운 감수성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인기 진짜 많았죠. 약간 좀 똑똑한 대학생 형들 느낌이 났었잖아요. 일단 노이즈가 나왔을 때 노이즈 팬클럽의 풍선 색깔이 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잠깐만 아니 이 친구들이 녹화를 할 때는 다 이 친구들의 팬클럽 풍선 색깔만 보였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최고 댄스 그룹이었던 노이즈를 기억하는 분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노이즈 테이프를 다 샀었는데 이 노래가 제일 좋았어. 가장 노이즈다운 노래, 개인적으로는 이 집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함. 내가 널 닮아갈 때를 원픽으로 뽑는 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니 우리 노이즈 형들은 데뷔 5개월 만에 1위를 차지했죠. 1집이죠. 너에게 원한 건 너에게 원한 건. 그리고 3집 상상 속의 너로 골든컵을 수상을 했었는데 2집이었던 내가 널 닮아갈 때는 1위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한참 인기 있을 때가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백투더 1994 가요톱텐 차트 유닛 송 3위를 공개합니다. 아스피린 아니야? 아, 넌 언제나 모노! 아, 모노 진짜 잘생겼는데. 맞아요. 약간 심성우 씨랑 쌍벽? 오! 맞아. 타이틀곡인 이 노래는 90년대 초반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된 시티팝 감성을 가득 담고 있는데요. 풍성한 코러스와 화사한 키보드 사운드를 앞세운 편곡이 듣는 이들의 귀를 단숨에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노래입니다. 야, 음악도 세련됐는데 일단 외모가 너무 세련됐죠, 여러분. 야, 진짜 꽃미남이란 단어도 없었던 것 같고 저땐 기생오랩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치? 아니, 그거는 좀 더 옛날인 것 같고 요즘은 만찢남? 이때는 무조건 그냥 테리우스로 갔어. 아, 테리우스! 맞아, 테리우스. 90년대에는 무조건 테리우스야. 아니, 2월에 10위권 안에 안착해서요. 5월까지 쭉 10위권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가요 톱텐 차트 히트송 2위를 공개합니다. 1집이 모두 잠든 후에. 이거 완전 1등 했을 건데. 완전. 2집 앨범 타이틀곡인 이 노래는 첫사랑과의 이별 후에 이야기를 담은 김원준 씨의 자작곡인데요. 그래.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노래가 잘 나온대요. 네, 그래. 록과 댄스를 절묘하게 결합시킨 리듬이 X세대들의 심장을 쿵쾅쿵쾅하게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첫사랑이 미국에 살았었대요. 굉장한 롱디였네요. 자주 만나지 못하다가 3주년이 되던 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대요. 와, 그리고 무작정 미국으로 날아갔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새 남자친구와 마주쳤는데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화가 났지만 웃으면서 보내줬대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뭐 노래가 잘 나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사가들,
작곡가들이 대부분 뭔가 작품을 만들 때 고뇌, 힘듦 그런 걸 느껴보려고 일부러 헤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93년 12월부터 94년 2월까지 1위 후보에만 오르고 1위를 한 번도 못했대. 나 완전 1위 한 줄 알았어. 그럼 누가 1위를 했어요? 미스터 2! 하얀 겨울의 미스터 2! 네, 축하합니다. 조금만 더 해보지. 아, 좀만 더 해보려고 했는데 김건모의 핑계가 나왔대요. 아, 핑계한테는 안 돼. 그럼 접어요. 네. 핑계한테는 안 돼. 그쵸, 핑계가 그쵸. 안 된다. 순위가 올라갈수록 94년 가요 톱10을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한데요. 두 분 혹시 가요 프로그램에 동물이 나온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얀 가수 애프터 형 여기 앵무새 그거 가짜인 줄 알았는데. 그거 진짜야? 진짜 형 진짜 앵무새래요. 그래서 뭐 똥이 여기 이만큼 묻는다고 막 인터뷰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대박이다. 네, 그 시절에 TV 프로그램에는 신년이 되면 신년 특집을 꼭 했습니다. 가요 톱10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해해인 갑술년을 맞아서 특별한 오프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범수입니다. 어머!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댕댕이 나왔네, 댕댕이.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기복이도 한번 여기 데리고 오고 싶은데 걔 여기다 동물 주고 막 뛰어다녀가지고 한번 데려오겠습니다. 자, 김원준 형님의 언제나가 오늘의 2위. 아니, 이거 1위가 뭘까? 대망의 1위 곡은요, 1994년 곡이 아닙니다. 1987년에 발매된 노래인데 1994년에 와서 빛을 발하며 큰 인기를 얻었던 노래인데요. 요즘은 역주행이라고 그러죠. 예,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백투더 1994 가요 톱10 차트인 히트송 대망의 1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수희 누나인가? 네. 1987년 발매된 앨범 먼 여행 긴 터널의 수록곡인 이 노래는 호소력 짙은 음색이 인상적인 곡으로 현재까지도 중년 여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곡입니다. 87년에 나온 노래인데 7년 후에 94년 전까지는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핫한 분이 가장 핫한 분이 다시 불렀나 보다.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때 아니면은 엄마의 바다라는 아. 작품에서 김혜자 선배님께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면 끝났다. 와, 엄마의 바다가 대박 드라마였거든. 그렇게 립스틱 짙게 바르고는 4월 셋째 주 가요 톱10에 16위로 첫 진입을 했고요. 그 후로도 승승장구하면서 가요계 대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그 시기 최종 순위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가을까지 상위권에 쭉 차트인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임준희 선배님께서는 미국에서 임신 중이셨대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역주행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생후 22일 된 아들을 데리고 홀로 한국으로 와서 가수 생활을 하셨대요. 이때 같이 한국에 온 아들 재하 씨도 지금 현재 트로트 가수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노래가 히트하면서 아까 형이 얘기했다시피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이 히트하면서 마로니의 그 사람들 모임이 잘 됐던 것처럼 립스틱 판매량이 급증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 화장품 회사에서 임주리 누님에게 립스틱을 한 트럭 가져다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주리 누나도 이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공개 방송 무대에서 립스틱 나눠주는 이벤트도 열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1위는 따라와 정주리 아니죠. 아니고. 우리 임주리 선배님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가 1위였습니다. KBS 조이.